제가 준비한 2위입니다. 김기현의 해촉당한 홍준표. 출범 한 달을 넘기도록 이렇다 할 돌파구가 별로 없어 보이는 김기현 체제인데 그런데 오늘 김기현 대표가 내부 수습을 위해서 처음으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다름 아닌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최근 우리 당 지도부를 두고 당 안팎에서 벌이는 일부 인사들이 과도한 설전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특정 목회자가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당 지도부가 그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 맞나 될 법한 일입니까? 홍준표 시장 상임고문직을 해촉하신 그런 결정한 책임은 다르죠. 우리 그 상임고문의 경우에 그 현직 정치인으로 활동하거나 현직 지자체장으로 활동하거나 이런 분은 안 계신 것이 그동안에 관리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정상화시킨 겁니다. 말씀 드렸는데 그만하죠. 내가 답변 드렸잖아. 계속해서 이렇게 카메라 들이대고 할 거야. 시장님. 아니 뭐 다 설명했잖아. 매일매일 내가 답변해야 되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징계가 안 되어서 형평성에 대한 논란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홍 시장님은 엉뚱한데 화풀이한다고. 대표님 그럼 오늘 아침에 하신 그 발언이랑 이 해촉은 전혀 무관한 건가요? 당 안팎에서 뭐 지도부를 흔든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반응이 나올 텐데 그럼 지금까지 비정상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정도 할까요? 네. 김 대표가 밝힌 홍 시장 해촉의 이유는 현직 지자체장으로 활동하는 분이 없었던 게 관례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 정상화한다. 이게 이유인데 속내는 이게 아니겠죠?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은 지난 정진석 비대위 때 그때 상임고문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그때도 뭐 반대가 많았죠. 왜냐하면 이제 전직 대표이긴 하지만 현직 자치단장이 이 상임고문을 한다는 게 적절하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상임고문이 됐고 지금은 이제 해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서로 간에 지도부 바뀌면서 원칙이 달라지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최근에 홍준표 시장의 어떤 이 지도부 흔들기 이것 자체가 이 도를 넘었다. 아까도 이제 본인 그런 표현도 있지만 지금 사실 김기현 체제가 출발한 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국민의힘의 주도권은 결국 홍준표 시장이 지금 뭐 이 정광훈 목사 문제를 해서 지금 뭐 김재원 최고위원 등등 해서 거의 뭐 흔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지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저는 홍준표 대표의 시장에 이런 흔들기는 당연히 정책 의도가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 이걸 사전에 끊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긴 한데 문제는 뭐 홍준표 시장이 이거 끊는다고 뭐 말을 안 할 뿐이 아니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뭐 논란이 계속 될 텐데 결국은 홍준표 시장이 이제 중앙당의 본인의 어떤 영향력 이런 걸 좀 확대하겠다 이런저런 의도에서 끊임없이 논쟁적인 주제를 저는 띄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홍준표 시장의 이런저런 혼수가 불편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러면 홍 시장이 국민의힘 지도부에 어떤 말들을 했는지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당 대표가 당을 잘 이끌고 있으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밑에서 보니까 엉터리로 왔다 갔다 하고 철학 없이 움직이니까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용산 대통령실에 뭐 하고 친윤에 뭐 지원을 받았다고 치더라도 선출되는 순간 당 대표로서의 위상을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 저리 눈치만 보고 그래가지고 무슨 당 대표를 하시겠다고 그러는지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 했어요. 당 대표 뿐만 아니라 최고위원 된 사람들이 당선에 취해가지고 내가 그냥 단순한 지자체장이 아니고 작년에 당 상임고문으로 당에서 임명을 했어요. 그 말은 중앙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여해달라는 말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그 상황 파악이 안 돼서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렇습니까? 어제 여의도 현장에서는 그 김기현 대표가 여러 중진들 만나서 쓴소리 듣고 이럴 때부터 뭔가 명분을 쌓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긴 있었거든요. 직권이다 뭐 당헌당규엔 이게 없는 모양인데 일단 김기현 대표가 스스로 결정해서 상임고문
해촉했다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뭐 일단은 원칙과 기강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사실 얼마 전에 대구시청에서 홍준표 시장님 뵙고 왔는데 뭐 개인적으로 정치인 홍준표에 대한 평가를 하자는 것이 전혀 아니라 예. 당 상임고문 명단을 보니까요. 현직에서 활동하시거나 또는 뭐 다음번 선거에 도전하는 의사를 가지신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그 상임고문이라는 제도의 취지 자체가 이제는 현직 이제 현실 정치에서 완전히 물러나신 분들이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에 조언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홍준표 대구시장님이어서가 아니라 현직 정치인이기 때문에 원칙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이 상임고문 명단에 두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리고 이 같은 뭐 면직이든 어떤 조치 등이 홍준표 대구시장님에게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윤리위원장이 선임됐고 당무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아마 당무위와 윤리위 차원에서 다른 뭐 최고위원이나 현역 정치인들 가운데 국민적 눈높이에 어긋나는 분들이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지휘고와 막론하고 누구든 일벌백계하고 읍참마속 하겠다라는 예. 어떤 기강잡기의 차원이고요. 어제 중진들도 김기현 대표에게 기강을 단단히 잡아야 된다라고 강조했기 때문에 이게 홍준표 시장님 한 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 최고위원 포함 당 전반에 걸쳐서 새로운 기강잡기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1호 기강잡기가 다름 아닌 홍 시장이기 때문에 아까 이현정 의원 논평 가운데 괜히 홍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도 했었어요. 오늘 SNS를 두 개 올렸습니다, 홍 시장이. 오전에는 왜 엉뚱한데 화풀이 하냐. 문제 당사자 아마 김재현 최고위원 말하는 것 같은데. 징계 안 하고 나만 하냐. 입당 30년 만에 상임고문 면직은 처음 듣는다. 오후에 그런다고 입막음 되는 게 아니다. 총선을 위해서 더 왕성하게 의견 개진할 것이다.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은 지금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모두가 각자의 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각자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고 각자 지금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는 조금 소위 말해서 모두 까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저는 홍준표 시장이 지적한 저 지적이 어느 정도 맞다고 봅니다. 당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여러 가지 온정주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1호 처분이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고문 면직이다. 뭐 그게 내용이 어찌 됐든 그렇게 비춰진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납득을 하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선거는 도대체 어떻게 치르려고 하니까 뭐 천하용인 쳐내고 뭐 또 누구 쳐내고 안철수 쳐내고 뭐 홍준표 쳐내고 그러면 표는 도대체 보수 진영에서 어디서 가져오려고 하는 거지.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지율 50% 달성하셔가지고 표 다 끌어오실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에서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게 일이 가고 있다라는 거고 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중잣대와 내로남불의 대형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저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맞는 말을 하시는데 본인이 행동하는 거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주 사상과 관련해서 태영호 의원이 이를테면 김일성의 지시를 받았다 문제가 있는 건 사실관계가 안 맞는데 2018년 4.3 추념식에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가가지고 4.3은 좌익의 폭동이었다 이런 얘기해가지고 그때 제주도가 뒤집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를 한 것과 남을 지적하는 거하고 기준 자체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 내로남불 이중잣대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수긍을 못하고 왜 이렇게 당의 문제를 분란만 일으키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적당히 하시고 자중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김기현 대표도 이왕 이렇게 엄벌주의로 갔으면은 똑같은 잣대로 뭐 김재원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모두에게 동일하고 공정한 잣대로 하지 않으면은 리더십이 크게 손상받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좀 과거로 살펴보니까 좀 자막에 나가는 것처럼 자막을 한번 다시 부탁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십수년 전이긴 하지만 홍준표 당시 대표가 김기현 의원을 당 대변인에 임명하면서 두 사람 관계는 그리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아, 천하람, 이준석 두 국민의힘 인사들이 의견을 냈어요. 이준석, 나경원, 유승민, 안철수에 이어서 이제는 홍준표 지지자들까지 밀어내냐. 상임고문 면직까지 하냐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정미용 의원님. 홍준표 시장에 대한 호불호를 일단 떠나서 예를 들어 국민의힘 사람들이 봤을 때 저는 뭐 국민의힘 사람은 아닙니다만 총선 때 이기려면 지푸라기라도 하나 다 짚고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홍 시장과도 또 이렇게 척을 지는 거 아니냐. 쓴소리를 다 공격으로 받아들이면 어떡하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들 그렇게 걱정하고 계시죠.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건 다 걱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총선 때는 그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도 가서 인사하고 좀 한 표를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해야지 이기는 판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지도부의 어떤 모습이라든가, 그러니까 이 지도부가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다 공개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거는 비공개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거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공개적으로 한다고 해서 좋지가 않아요. 더 분란만 많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누군가는 조율을 하고 비공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뛰지 않게 움직여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 홍준표 대표 시장 문제도 사실은 그래도 우리의 그 원로이시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나오셨고 다음번에도 나오실 예정이시고 그러면 찾아가야 됩니다. 지도부의 누군가는. 찾아가서 이 모든 얘기를 하고 저는 제가 볼 때는 김기현 당대표가 직접 가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직접 가서 밥 한 끼 먹으면서 사실 내부적인 애로사항을 다 얘기하고 협조를 구하고 도와달라고 오히려 이렇게 말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걸 그냥 공개적으로 면직을 하고 해촉을 하고 이래버리니까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시장님이 가만히 있으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당연히 쓴소리 하겠다 그러시면서 더 저는 말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각기 다른 네 분의 목소리를 하나씩 들어봤어요. 홍준표 시장 앞으로 또 SNS 뜨거워질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2위였고요.